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사단법인 부산 벤처기업협회에서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사업을 맡고 있는 강진환 주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부산 강서구에 있는 동경철강에서 기업연수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연수 진행해 주실 오창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여기 동경철강은 어떤 회사인가요? 예, 저희 동경철강은 1999년에 창립을 해서 2017년 이 자리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철강선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이고요. 연간 한 3만 톤 정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연수생 선발하시나요? 저희들은 일단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성실한 인재상을 원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동경철강에서 원하시는 전공이나 예. 뭐 관련된 자격증 있으시면은 예.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예. 저희들이 철강에서도 보니까 뭐 기존에 금속공학과나 재료공학, 신소재공학, 아니면 기계공학 정도를 좀 우대를 합니다. 저 혹시 강주인님은 학과가 어디세요? 아, 저는 본과입니다. 아, 그러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경철강 기업부설연구소 김기성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일단 네. 저희 열처리 제품의 시편을 네. 절단하는 그 절단기를 가지고 시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네, 네. 이거를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 긴장되는데? 네. 절단 이제 할 거예요. 안 보이는데요? 아, 이제 보인다. 아, 막 불꽃이 막 나오면서 네. 그러네.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약 한 30초 대회? 30초? 지금 절단이 다 완료가 됐거든요. 아. 완성본을 좀 봐야겠다. 역순으로 꺼주시고 네.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뜨겁나요? 아니, 뜨겁진 않습니다. 아. 습식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뜨겁진 않고요. 타는 냄새가 좀 나는데? 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맞춰서 맞추시고 예,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담배쪽도 같이 넣어주시고 덮개를 먼저 닫아주시고요. 커팅 버튼을 눌러주시고 절삼유가 나오게끔 먼저 눌러주시고 불도 켜주시고 그리고 레버를 네. 몸쪽으로 좀 당겨보시겠어요? 예, 네. 조금 당기다 보면 시간 걸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손으로 당겨주시면 쭉 들어오시면 돼요. 너무 힘은 주지 마시고요. 네. 조금씩 예, 대리님,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저희가 제품을 절단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열처리 이제 조직 검사를 하려면 이렇게 마운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 네. 이건 마운팅 프레스라고 네. 제품을 이제 시편을 심어서 이런 식으로 마운팅을 아. 해주는 그런 설비입니다. 자동으로 요즘에는 되고 있어서 이렇게 준비해놨으니까 작업하시면 수월하실 거예요. 아, 얘가 네. 다 만들어진 네. 거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아~ 아까 우리가 자른 게 이렇게 네, 자른 거를 그대로 이제 우리가 네. 여기다 시편을 폴리싱을 하려면 네네네. 손으로 잡기가 쉬우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운팅을 하는 그거를 도와주는 마운팅 프레스. 아주 따끈따끈하네. 요걸 네. 가지고 이제 저희가 폴리싱을 해볼게요. 네. 일단 시편을 가지고 네네. 저희가 이제 폴리싱을 해볼 거예요. 아, 뭐 DJ처럼 들어가네, 원판처럼. 조직 사진을 보려면 이 면을 이제 가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 깨끗하게 폴리싱기에다가 아. 이제 하는데 이것도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습식이에요. 너무 빠른데? 뭐 이게 쉽진 않을 건데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수평이 안 맞으면 아까 처음에 하신 것처럼 이렇게 틀 수가 있어요. 잘 되는데? 속도를 네. 좀 높여볼까요? 아~ 네. 딱 수평만 잡으시면 돼요. 아~ 잘하고 계세요. 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갈아주시면 되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다듬어 주면 확인해 주시고 아~
방향은 바꾸지 마시고 네, 똑같이. 똑같이. 네, 똑같이. 다시 한번. 그럼 이제 저희가 네. 폴리싱 끝난 거를 이제 그 에칭까지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아. 그러면 이제 현미경을 가지고 이제 금속 조직상을 볼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잘 나왔어요. 아주 잘 나온 거예요. 예. 이게 아까 제가 한 거죠. 네. 아 폴리싱 잘 하셨어요. 아 쌩이.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폴리싱을 깔끔하게 해주셔야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화면을 이제 보고 이제 보는 거지만은 잘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사님 제가 오전에는 부설 연구소에서 실험을 진행했었는데 예. 오후에는 어떤 실험을 진행하면 될까요? 오후에는 저 이 시험실에서 그 소재 인장 강도 시험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공장 그 설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가실까요? 예,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품질 관리팀 팀장 한상일 대리입니다. 아, 예, 여기는 뭐 하는 곳이죠? 예, 여기는 이제 실제 저희 나오는 제품들의 물리적 성질을 테스트하는 곳입니다. 제품을 넣어서 네. 아, 얘로 보여 주세요. 얘로 당기는 거죠. 예, 이쪽으로 방향 보시면 지금 제품이 물었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아, 네.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파란색으로 그래프를 보시면 X축으로는 신율, 늘어난 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Y축으로는 지금 이 제품이 받은 하중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 오늘 하루 연수반답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이제 출근해서 오늘 뭐 시험실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시험실에 물성심하는 거 하고 공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어떠셨는지 이야기 좀 주세요. 아, 네. 실제로 이제 저도 공장에서 체험한 건 처음이었는데 뭐 이렇게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진 프로세스를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쏙쏙 되고 이번 동경철강 체험을 통해서 저 역시 그동안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까 이쪽 그 일신일전에서 했던 거는 충분히 좀 이해가 되신가요? 그냥 솔직히 시킨 대로 했거든요, 저는. 예, 예. 근데 나름 결과 잘 나와서 다행이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예. 만약에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조금 더 잘 해볼 자신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루 동경철강에서 이렇게 기업 연수를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실제로 이제 연생이 된 것처럼 업무를 해보니까 쉽지가 않고요. 저 역시 이제 연생들 이제 취업을 준비를 할 때 아니면 기업 연수를 파견을 시킬 때 조금 더 업무에 맞게 그리고 연생들의 니즈에 맞게 이렇게 파견을 진행해야 된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사님 저희 예. 기업 연수의 메리트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바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연수를 해서 저희 회사와 이렇게 뭐라는 궁합이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드는 거 그게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 친구들이 와서 뭐 특별하게 자격증이 있거나 의학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회사에 맞는 인재가 되어야 되니까 네네. 천천히 그 친구들에 대해서 댐댐이 또 체크할 수 있고 또 필요시 교육을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이번 영상을 보실 네. 기업체 멘토나 네. 이제 앞으로 저희 연세 들어올 연수생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직업은 취미가 아닙니다. 이제 삶의 현장이고 그렇다 보니까 물론 오랜 시간 이제 취업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또 기업체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취직을 하실 때 꼼꼼하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연수 시스템을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품질 쪽 교육을 많이 받고 오는데 품질 앞으로 이제 QC맨이나 이래 될 것 같으면은 모든 걸 수취하고 그리고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쩌면 실무를 같이 하면서 해야 가장 교육의 극대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그 제도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들도 좋고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에 작년에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올해 4월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직원도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 잘한다고 사장님 좋아하시니까 이런 제도는 좀 많이 장려했으면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같은 경우는 연수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전문연수 그리고 저희가 오늘 체험했던 기업연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실무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조금 어느 정도의 연수 수당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아무 걱정 없이 저희 연수사업을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